1950년대 후반 영국의 한 정신병원. Now it gives me great pleasure to welcome our new deputy superintendent, Dr. Max Raphael. We also welcome his wife Stella and their fine young fella Charlie. 정신과 의사인 남편 맥스를 따라 영국 북부의 한 정신병원 사택으로 이사를 온 스텔라. 이곳의 원장 자리를 노리는 남편은 Why didn't you speak to any of the other wives? 스텔라가 자신의 꿈을 위해 헌신적으로 내주해 주기를 바라지만 그녀는 이미 맥스와의 결혼 생활에 염증을 느낀 지 오래였죠. 영화는 이들 부부의 현 상태를 이 장면을 통해 보여주는데요. 이사를 온 그날 밤 스텔라는 복잡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집 주변을 둘러보다 정원에서 낡은 유리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곧 남편 맥스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죠. We should get this repaired. 둘 사이의 거리와 곳곳에 깨진 유리창, 그리고 맥스의 대사가 이들이 무너지기 직전에 아슬아슬한 상태라는 걸 말해줍니다. 여기서 깨진 유리창은 이들의 쇼윈도 부부 생활이 곧 끝날 거라는 복선으로 풀이되죠. 사실 이곳의 원장 자리는 맥스만 노리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후보는 바로 터줏대감 피터. I'd like to introduce you to Mrs. Raphael. Oh, yes, of course. I'm so sorry. Peter Cleave. How do you do? Stella Raphael. 피터는 성적 병리 현상과 그로 인한 증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쉽게 말해 성적인 욕망과 집착이 인간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연구하는 거죠. What does your wife make of that? She doesn't. I'm not. I spend my life immersed in the passions of others. 그의 연구 대상은 바로 이 남자, 에드거. 이곳에 6년째 머물며 피터의 치료를 받고 있는 그는 자신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처참히 살해한 살인범입니다. 공교롭게도 에드거가 그 유리집을 고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설정은 스텔라와 맥스의 조각난 관계 안으로 그가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죠. Hello. 스텔라는 에드거에게 본능적으로 끌립니다. 그건 에드거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지만 둘 사이엔 넘어선 안 되는 현실의 벽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스텔라도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했는데 그럴수록 더욱더 에드거가 눈에 밟힐 뿐이었죠. 이곳은 계급과 신분에 매우 민감한 사회. 그 벽을 무너뜨린다면 상상 이상의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르죠. 스텔라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하지만 결국 그 벽을 무너뜨리고 말죠. 두 사람은 틈나는 대로 유리집에서 잭스를 즐깁니다.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도 해보고 아 좋겠다. 스텔라가 일상의 무료함과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이런 위험한 관계에 빠져들었다면 에드거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How do you find him, Mrs. Raphael? I gave her some flowers a few weeks ago. Only to show you I can behave myself with a woman. I don't doubt it. Work duties lead to my release. Have patience, Edgar. We still have many mountains to climb. 그는 늘 피터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피터로부터 정상 판단을 받아야만 이곳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엔 스텔라와 잘 어울리는 모습을 연출했던 거죠. 처음의 목적이 어찌되었든 간에 시간이 갈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이제는 에드거가 유리집을 벗어나 스텔라의 침실까지 침입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리고 그날 Appalling, bloody, stupid woman. She practically chauffeured the man out of the door. 우연한 기회로 에드거가 병원을 탈출하는 일이 벌어졌죠.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사라진 에드거 때문에 시리에 빠진 스텔라. 여기서 잠깐. 스텔라가 아들의 잠수 시간을 재지 않고 멍하니 생각에 잠긴 이 장면은 영화 후반부에 등장하는 결정적인 장면의 복선이죠.
에드거가 떠난 후 스텔라는 삶의 의미를 전부 잃어버린 것 같은 공허함에 시달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I might go up to town tomorrow and do some early Christmas shopping. Stella는 쇼핑을 핑계로 런던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I'm Nick. It's me on the phone. How do you know him? 에드거의 조수였던 닉의 안내에 따라 스텔라는 낡은 건물 앞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드거와 재회하죠. 역시나 이번에도 두 사람은 별 말 없이 본능에 충실합니다. 좋아요. 더 충실해, 더. How was London? Busy. I have to go and collect it next week. 그 뒤로 스텔라는 걸핏하면 에드거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뜨거운 미래를 즐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시작부터 안전하지도 완전하지도 못한 모래성. 남편 맥스가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스텔라는 이 위험한 관계에 조금씩 부담을 느끼고 에드거는 그런 스텔라를 자신의 여자로 만들고 싶어하죠. So don't go back to him. Come and live with me. Once you're here, we'll find a way to bring Charlie to. 에드거에게는 가족을 떠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사실 스텔라는 몹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 눈에 아른거렸죠. 그때 How's Edgar? 그녀의 앞에 나타난 피터. He's a failed artist, infinitely more dangerous both to you and himself. You should know what he did to his wife. He beat her to death with a hammer and then decapitated her.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듯 피터는 스텔라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죠. 과연 스텔라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2005년에) 제작된 영국 영화 어사일럼은 무료하고 갑갑한 일상 속에서 욕망을 거세당한 여자 스텔라와 6년간 꿈과 자유를 짓밟힌 남자 에드거의 치명적인 사랑을 그립니다. 1950년대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매혹적인 이야기는 패트릭 맥그레스 작가의 동명 에로틱 소설 어사일럼이 원작입니다. 작가는 부친이 병원장으로 있던 정신병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들었던 의사 부인과 환자 사이에 있었던 소문을 바탕으로 소설 어사일럼을 집필했다고 하죠. 영화는 경을 바탕으로 한 탄탄한 원작의 뼈대 위에 빈틈없는 연출과 열연으로 살을 더했습니다. 그야말로 각본 연출 연기의 삼박자가 훌륭한 작품이죠. 영화는 두 인물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아주 밀도 있게 그려냅니다. 주인공 스텔라의 감정선을 따라가며 관객이 피터처럼 그녀의 변화를 끝까지 주시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카메라는 스텔라의 표정과 시선에 가장 집중합니다. 그녀가 왜 불륜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는 이 위험한 관계에 빠져들었는지, 그녀가 에드거를 단순히 성적으로 욕망하는 건지 아님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 그녀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감독은 영화를 보면서 자연히 떠오르는 미스터리의 해답을 그녀의 표정과 시선에 숨겨놓는 연출로 관객의 눈을 끝까지 붙잡죠. 허투루 보이는 장면이 없을 정도로 매끈한 편집에 반박자 빠른 호흡으로 지루할 틈이 없는 전개, 여기에 고풍스러운 듯 세련된 영상미와 매장면 조화로운 음악까지, 데이빗 맥켄지 감독의 탁월한 연출력을 이 작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테랑 배우들의 연기도 이 영화에 빼놓을 수 없는 감상 포인트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고인이 되신 스텔라 역의 나타샤 리처드스는 섬세한 표정과 육감적인 몸짓으로 스텔라의 감정과 본능을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상대 역이었던 마틴 초카스의 불안한 내면 연기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분량이 많지 않았지만 등장할 때마다 영화의 깊이와 무게감을 더해주는 이안 맥켈런의 연기도 인상 깊었죠. 영화는 불륜을 소재로 한 로맨틱 스릴러로서 장르적 재미에 충실하면서도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진중하게 묻고 있습니다. 욕망을 참지 못해 시작된 관계, 그 관계가 거듭되면서 생긴 애증, 그리고 애증이 통제되지 않아 나타난 집착까지. 영화는 스텔라와 에드거,
두 사람의 감정과 관계의 변화를 통해 이처럼 다양한 사랑의 양상을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사랑에 미치는 사람이 어떤 비극을 맞이할 수 있는지 보여주며 누군가에겐 사랑도 치명적인 정신병일 수 있다고 얘기하죠. 앞서 간략히 소개한 줄거리는 스포일러를 제외한 초반부의 내용입니다. 중반부부터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반전을 꼭 영화에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드무비였습니다.